자, 출발합니다. 모바일 타고 다 치우는데요. 너무 튼튼해. 얼마나 힘들지. 아니야, 남들 몰라. 야, 리키 주연. 하이. 조셉. 조셉, 하이. 이제 프리웨이 들어간다. 57번 노스. 꽃도 들고. 캠핑장에 도착해서 금방 해가 졌네요. 우리는 지금 여기가 한 213번 213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저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압력밥은 제가 했고요. 그리고 김치찌개 당번. 김치찌개. 오, 골뱅이 무침. 그 다음 저는 이제 스테이크를 좀 구울 거고요. 자. 오, 굴비무침. 와. 와, 밥 드디어. 아, 이거 가는 스테이크. 오, 김치찌개. 자, 아주머니 두 분은 시작하셨고, 소주 땄네? 벌써? 아이고. 오, 스테이크, 소시지, 버섯, 와. 야, 야, 야. 재밌어? 거의 세 명이 여기 있어, 다. 이제 2차. 자, 굿모닝. 자, 둘째 날 아침 밝았습니다. 아, 아. 어저께 자는데 이 히어 때문에 절 지금 춥지 않았고 좋았어. 커피, 커피. 응, 커피 좀. 누룽지에다가 어제 먹다 남은 김치찌개. 믹스밖에 없네. 리키야, 커피 믹스 있나? 난 안, 아, 그것만 있어. 말하면 다 나와. 네, 먹을 게 다 있어요. 우린 여기 2박 3일 있을 건데 한 일주일
먹을 식량 다 있어요. 아침 먹고 자 이제 캠핑장 주변 한 바퀴 돌아보려고요. 저기 이렇게 하고 멋지다. 지금 준비하네. 버스가 정말 있네. 컴퓨터 마켓? 캠핑 트레일러도 되게 많다. 와 이거 완전 빈편 끝. 야 루키 춥지 않아? 추워? 안 추워? 괜찮아? 야 안 추울 리가. 완전 빙판 길이다. 멋있는데. 와 멋있어. 누구의 똥띵이? 아 차고, 아 차고. 엉덩이 차고. 왜 TV에서 보던 대로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쟤네들은 그냥 트레일러 세워놓고 어디 간 것 같아. 엄마 그 만들어줘. 미끄럼 파는 거. 준아 괜찮아? 오 조심해. 어 그거 스노우맨이야? 스노우맨 두 개가 있네. 자, 여기는 네이처 트레일, 올드 로깅 트레일. 이렇게 거리가 긴 거 같진 않고 한 30분 거리로 예상됩니다. 멋있다. 지금 우리밖에 없네 항상. 이런 데 와서 트레일 하면은 하이킹 하면 항상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포즈 한번 잡아 보세요. 형님 거기서 찰칵 포즈 한번 잡아요. 찰칵. 오케이. 우와 여긴 또 뭐야. 이거 떨어지면 바로 죽는 거고. 이렇게 올라가서 살짝 한번 해줄게. 먼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렇지. 나무 뒤에 있어서 못 맞춰. 오! 아! 오! 자, 하나, 둘, 셋. 자다길 꽂아지나? 자, 안, 다 안 들어왔어, 다 안 들어왔어. 하나, 둘, 셋, 착한. 올라가야 되나? 10대도 아닌데. 무리하지 마요. 부러지면 오래 가요. 타이어 발자국이 있는데? 뭐라고요?
토끼 똥. 한 싸드셨네. 엄청 먹고 엄청 쌌네. 손 이렇게 있는 게 뭐가 나무를 많이 잘라서 그런 거지. 잘라서 손에. 아 일부러 그런 건가? 톱밥이네. 흘러내지 말라 그런 건가? 아, 이 톱밥 향이 좋은 거였나보다. 아 그렇네요. 냄새 되게 좋다. 어 저기였나? 길이? 어 저기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길 헤매고 있어요. 하긴 여기서 길 잃으면 답도 없어요. 구조도 못해. 여기가 어딘지 모르니까. 아, 진짜 도트리 느낌이. 길 자체가 멋있네. 좀 작은 발자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토끼들 아닐까? 뭐... 아니 이건 토끼보다 뭐 살쾡이. 어 누구나 이런 애들? 어. 이거 저게 진짜 많다. 여기는 오 도토리. 네. 괜찮네. 가면 좋았어. 여기 와서 아 이게 추우면 안 되지. 그래요? 도토리는 다리기는 거 한국이 쓸만하잖아. 우 여쯤만 해도 다 보이는데요? 뭐가 지금 물 흐르는 소리인가요? 네. 밑에 뭐 있나 봐. 꽤 많이 흘러. 네, 물소리가 엄청 가보자. 아까 저쪽에서 들리는데 그냥 물소리인가 뭐. 다시 돌아가보자. 차 여기로. 뭔가 지금 물소리가 나서 한번 가보고 있는데 가는 길이 험난한데 그래서 어떻게 가냐. 오. 오케이. 자. 이 물소리가 들리는가 모르겠는데. 어디서 소리 나는 거야? 에이 속았어. 페이크였어. 난 또 뭔가 물가가 흐르는 줄 알았지. 에이 힘든 길을 왔는데. 여기가 덤프스테이션인가? 둘째 날 점심 뭐라 뭐한 메뉴가 뭐라고요? 배추전 앤 내가 또 밥 담당이고 애들 또 생선. 생선구이 이렇게 해 먹을 거고 생선이랑 이게 또 해주자 한 줄 소시지? 배추전 꾸면서 먹어야죠. 아 그쵸. 와 맛있다. 뭐 다른 거 씹는 건 안 들어가나요? 씹는 거? 뭘 집어넣을까? 뭐 고기라든가 뭐 오징어. 아니야 얘는 배추전만 넣는 거야. 이거 아니야. 생선을 이렇게 올려놓고, 어이, 불이 세다. 그리고, 와, 배추전 벌써 나왔네? 얼른 먹어. 막걸리도 있고, 좋아. 봐라, 우리끼리 먹어. 뭐라고요? 여기가 보셔요. 이리. 아, 하이, 주연. 하이. 하이, 리키. 하이, 조셉. 하이. 주연만큼 말 안 되는 사람이야. 평생 살 꿔준다고. 이따 꿔준다고. 빨리 끊어. 여기도 아래로 펴있구나. 이거 뜸하네. 늦게 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
선셋 보러 가자. 자, 둘이 합쳐 백살의 눈싸움 구경입니다. 오. 여기서 선셋이 뷰가 잘 나올려나? 아, 여기는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네. 여기가 실패. 사자오로 이게다. 어디를 누르면 안 쓰여야 돼? 어, 근데 안 빈다. 어디를 안 빈대. 너무 자, 일단 세워놓고 화각이, 어. 화각이 좀 너무. 아, 여기다 붙어. 아, 네. 아디오스! 아디오스! 아, 크리스마스! 아, 이렇게. 어, 기름 폈어요, 지금. 아유. 닦으셨어야 돼요. 항정살. 소세지. 소야. 불빛이 비춰있죠? 응? 칼국수, 상추. 이것도 빌려준 집이구나. 거위? 502호래. 예. 이런 데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아, 농구대도 있네. 벌써는 좀 안 하네. 어, 진짜. 어, 이런 건 볼만 하겠네요. 네. 옆으로 슬라이드도 있어요. 오, 맘에 들어. 양쪽을 들면 비슷하. 윈바고 꺼네, 비슷하. 어, 저기 돌산 있는데, 우리 어저께 갔다 온 데인가? 아니, 아니죠? 여기 남자지, 남자. 오. 오! 근데 돌멩이만. 눈이 와서 여기 썰매 타기 끝내주겠네. 다 다음 주? 자, 이게 올라가면 뭐가 나올려나? 오, 오, 오. 아, 멋있다. 네. 마음 먹으면 막 하이킹 할 수 있겠네요, 언제나. 어, 여기는 조금 길이 빡세 보이는데? 한 25분, 30분 맞아요? 뭐 그게 그럴 거예요. 그치, 나중을 위해서 이런 거는 또 저장을 해놔야죠. 우리 애들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왔으면 징징 냈겠죠. 어, 이거를. 오! 구독자를 위해서 한번 넘어줘야지. 아파요. 구독자 7명 밖에 없는데. 지금 마지막 날 출발하기 전에 떡국, 떡만두국, 그리고 이 김치찌개, 압력솥에서 다시 한번 재탕한 거 엄청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 오늘의 디저트 파이널.
고구마 구운 거를 다시 후라이팬 기름에 한번 푹 구워갖고 마탕. 2박 3일의 여행을 끝내고 집에 가는 길. 와, 우리 내려가는 길이고.